일본 빼빼로 데이 챌린지. 아. 근데 예전에 비해 나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11월 11일 그 빼빼로데이에 대해서 호들갑이 좀 많이 줄은 것 같아. 옛날에 비해서. 예전에는 이제 11월 11일 자체를 놓고 그 호들갑이 좀 심했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은 좀 뭔가 크게 개의치 않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그죠? 성인 돼서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게 아주 바람직한 것 같아, 나는. 빼빼로데이 호들갑. 여자 아이돌 했어서도 비주얼 멤버가 가능했을 것 같은 하지원 치어리더. 이름이 하지원이에요? 오, 진짜 예쁘신데? 약간 그 노제 같은 분이네. 그죠? 비주얼이 굉장히 훌륭하네.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은 사실 뭐 당연히 치어리더라서 관리도 받겠지만은 그 아이돌급의 관리를 받는다면은 충분히 센터 할수 있을 정도의 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남자친구 있는 30대 여자들의 착각. 뭐야? 아, 나 이런 갈드컵 지겨워. 예전에 저런 것들이 그래도 좀 몰입이 됐었거든?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좀 뭔가 남녀 갈드컵도 좀 지겹다 이제. 예. 몬더브리님 1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가장 후회하는 거. 아, 딸을 잃었구나. 음주운전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같이 죽었으면 미안하지도 않고 같이 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 사고 직후 찍은 피해자 차량. 아, 차에 있었구나. 거기다 심지어 와이프랑 딸만 잃고. 아이고야. 사람 두 명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징역 4년이라고. 이분 입장에선 진짜 모든 걸 뺏어간 느낌, 아사간 느낌이겠네요. 어떻게 4년밖에 안 받냐고. 가해자 벌 받는 거 보고 죽더라도 그 다음에 죽어야겠다. 초범이니까 4년 떴지 않겠어요? 예, 참.
그 음주운전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벌금 1,000만 원이라 그랬나요? 근데 뭔가 더센 조치가 필요할 것 같긴 해. 술 처먹어서 운전대 못 잡게 하는 게 맞지. 예. 아휴. 미국처럼 만년 이렇게 때리는 거안 하나? 이렇게 사진이 짤이 늦게 뜨냐? 어이 뜨네 이제. 매진 미켈슨 미중년으로 유명한 배우죠. 섹시하다 그러고. 우리나라 왔었구나. 간지의 정석. 아이돌이 굴착기 면허를 땄어요. 여자 아이돌이네, 심지어. 그 신동엽 아저씨랑 닮았다고 그 항상 놀림받던 그 친구 아닌가? 우주소녀였나? 야, 이걸 땄다고? 야, 든든하구나 내 노년기. 오호. 굴착기 따는 거 진짜 어렵다고 하던데. 아, 저거는 소형 굴착기 면허. 교육만 이수하면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거다. 굴착기 면허가 있는 토목 기술자다. 소형 교육받아서 하는 거였다. 아, 이것도 대단하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렵다는 그 굴착기 면허가 아니라. 주변에 굴삭기 가지고 있는 지인 있으면 연습으로 한번 타보면 게임기 저리 가라로 개꿀잼인형. 소용은 쉽다네. 아무래도 뭐딴게 어디야. 아, 이거 봤어요. 이거 내가 아는 자료야. 뭐냐면은 오버워치에서 이렇게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게임에서 맺어진 인연으로 인해서 결혼식 사회를 봤대.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이자 그래가지고 오버워치 이제 게임 간간이 하던 사람 중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술 먹고 그랬대요. 술자리 갖고. 그래서 이제 그 술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서 두 명이 사귀는데, 남녀가 둘이 결혼하면 사위 봐준다고 했었는데 스노우볼이 일대부터 굴러가가지고 진짜 결혼식 사회를 봤다고. 청첩장 이런 식으로 날라왔대. 갑자기 결혼해서 미안하다. 되게 센스 있다. 인싸력 지린다. 인싸력 지린다, 진짜.
대단한 인연이네. 이게 뭔 내용이야? 애들 잘 되라고 응원하는 모습의 부모. 제가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랑 약속을 했어요. 무엇이 됐든 간에 반에서 1등하고 학교에서 1등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네가 한번 1등 해보는 거 어떻겠냐. 뭐 그런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 어린이들이랑 경쟁을 하는 거죠. 거기서 탁월한 너의 능력을 보여라. 잘 된다는 전제로 해서 갚아야죠, 부모한테. 이제까지 교육한 거를 상환받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 앉혀놓고 지금 너는 열심히만 하면 돼. 네가 주어진 일에 너는 행복한 줄 알아.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빠 말이 맞아 안 맞아? 맞아. 전 제 아들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일하는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좋잖아요. 상한받을 겁니다. 이 마지막 표정이. 잘못된 예시죠. 이제 좀 자식으로 인해서 자식한테 자기가 이루지 못한 자아실현의 어떤 그 목표를 자식한테 투영시키는 이 아주 몹쓸 부모들의 어떤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뭐 이런 얘기하면 참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타고난 것도 있어야 되지만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은 좀 뭔가 패배주의? 그런 무기력? 무력? 무력감?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사람들을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서 예, 노력보다 무조건 타고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 심지어는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그 노력조차도 사실 그것 또한 유전이다. 그것 또한 타고나야 된다.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이 얘기로 시청자분들이랑 좀 논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되게 잘못된 생각으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근데 이렇게 자식에게 몹쓸 그런 교육 방침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한테는 되려 묻고 싶어. 왜 아버지인 당신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일하고 있는 자식의 모습을 상상하는가? 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나오지 않은 부모가 자식에게 그것을 바라는가? 이건 난 진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뭐 아무리 뭐 경제력이 있고 그렇다고 한들 뭐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자식한테 어떤 그런 그 자아실현의 그 투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못 이룬 거를 자식한테 이루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죠? 뭐 이 아저씨 직업이 그래도 꽤나 중상층의 가정처럼 보이는데요? 와이프 동창회 갔는데 이게 맞냐? 토목과 나온
여잔데 공대녀다. 여자인 친구가 없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어린 나이에 애기 낳고 안쓰러워서 주말에 놀고 싶다고 하길래 풀어줬는데 동기 남자 3명이랑 강원도로 가버리네. 아하. 참고로 술 먹고 이겨버리는 주사로 양다리 걸친 적 있어서 더 불안하다. 아, 이거 진짜 이건 좀 짧은 글귀긴 하지만 저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을 거를 필요는 없는데 술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 의심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뭐 술 좋아하는데 술을 먹는데 술 먹고 솔직히 나를 좋아하고 좋아하는 주체가 나고 그러면 앵길 수 있죠. 좀 앵긴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과도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살갑게 하는 술 주사라고 해야 되나? 아, 물론 긴장감도 풀어지고 또 사람이 좋고 그 분위기에 취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예, 뭐 그래서 나는 뭐 특별한 이성을 볼 때 그런 철칙이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술 먹을 때 특히 좀 뭔가 스킨십이 과도해지는 여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여자랑 사귄다면. 네. 조심해야 돼. 와이프랑 헬스 트레이너 카톡 논란. 와이프가 헬스 트레이너랑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정상입니까? 아니 근데 사생활을 왜 이런 데다 오픈해? 주작이 아니라면은 좀 이해가 안 가네. 다음 주부터는 마지막 수업 한 타임 없어서 일찍 마치니까 제가 한번 어디로 가겠습니다. 아, 네. 다음 주부터는 제가 9시 마칩니다. 집 앞에 소주나 하시죠. 그게 뭐 그렇게 맛있다는데. 네, 좋아요. 9시 기억해 두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예. 간만에 기관총 난사하는 박평식 평론가. 뭔 말이야? 아, 그 요즘 나오고 있는 한국 영화들에 대해서 한 줄 평 남기는 것들이 아,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온 게 다 좀 만족스럽지 않아 가지고 평론가라는 이 저 직업으로서 원래 이분이 좀 그 영화 평가를 조금 박하게 하는 분으로 좀 유명하지 않아요? 박평식 평론가님? 유명하시죠? 젖 같은 영화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마우스 중지로 휠을 굴리는 새끼는 전응아라고요? 마우스 중지로 휠 굴리는 새끼가 전응아가 맞다. 아니 이거 실화임?
갈드컵 질이네 진짜. 별로 이런 자료 별로 안 좋아하는데 표현이 너무 격해서 볼게요. 마우스 휠을 어떤 손가락 사용하느냐? 검지, 중지. 저는 보통 마우스 휠을 클릭할 때는 검지로 클릭을 하고 굴릴 때는 중지로 좀 굴리는 것 같은데? 예. 마우스 휠을 검지로 한다고? 검지로 휠질 하다가 다시 손가락 옮겨서 클릭하고 다시 옮겨서 휠을 내린다고? 마우스는 검지로 하도록 디자인에서 나온 건데 뭔 개소림. 마우스 개발 특허랑 논문 보고하라 병신아. 네가 갖고 와봐 병신아. 이들이 싸우는 것도 되게 웃기다. 그러니까 뭔가 주장을 하는 쪽에서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네가 증거 봐라. 이게 증거니까, 찾는 건 네가 찾아. 이건 이러네. 중지로 휠을 굴리면 중지에 무리 가는 구조다, 병신아. 팩트가 좋아, 개소리 하지 말고. 팩트는 네가 찾아와야지. 중지로 휠을 굴리면 검지보다 중지가 더 길어져서 그만큼 굽어지기에 건초염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병신 새끼야. 검지로 휠 굴리라고 개발을 했다는데 휠 마우스 개발한 사람이 아주 족가고 있네. 야, 진짜 씨발 별걸 가지고. 중지로 누가 굴리라고 함? 팩트 없죠? 내내 망상이죠? 그래서 마우스가 이제 그 개발될 때그 마우스 휠이 개발될 때그 초창기로 가봐야겠네. 개발 자체가. 내가 이 병신 때문에 졸업하고 펼쳐본 적 없는 대학 교재 열어서 진체공학 디자인 사례에 실려있던 논문 번호 찾아서 긁어왔다. 이 시발 새끼야. 검지로 휠 하라고 개발했다고 칭이 적혀있네. 십정 새끼야. 마우스 휠을 굴리는 손가락은,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건초염이 걸릴 것 같지가 않아. 이걸 수백 번, 수천 번 해도 건초염이 걸릴 것 같지가 않은데? 전혀. 전혀. 검지로 굴려볼게요. 아, 확실한 건 검지가 맞는 것 같긴 해. 이거 확실한 건 검지가 맞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중지랑 검지 좀 빡세게 써봤거든요. 중지는 뭔가 약간 좀 뻐근한 느낌이 살짝 드네. 맞네. 신기하다. 그 중지가 뻐근하다고 느낄 정도면은, 예, 상당히 뻐근하다고 느껴질 때는, 중지는 아껴 갖다가 다른 데 쓰자. 예, 맞아요. 예, 중지를 많이 써갖고 막손 자체가 막 뻐근하게 느껴지고 막 주먹이 잘안 쥐어질 땐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되게 그렇게 좀 약간 느껴질 때가 있네요. 넘어갑시다. 남자들이 20대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 존나 뻔한데. 남자가 새롭거나 어린 여자가 좋은 건 남자의 뇌의 잘못이냐? 죽을 때까지 바꿀 수 없냐? 아, 이거는 되게 원초적인 이야기네.
되게 질문이 신박하다. 이게 남자의 뇌의 잘못이냐? 내가 음흉한 거냐? 남자들은 대부분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 너무하다기보다도 20대 초반의 여자가 가임기인 그 시기이기 때문에 가임기 암컷이 존재할 때 가장 수컷의 활동이 왕성해지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그 현상이다 뭐 이런 거죠. 좋은 얘기 같다. 근데 또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약간 되게 좀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지. 이게 팩트라는 거지. 본능이다. 본능이기 때문에 이건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안 그런 남자가 어딨냐. 근데 안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남자들이 남자의 주적인 것 같아, 나는. 이게 사실 팩트이고,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애초에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 남자 자체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는 그런 시선? 여자의 따가운 눈초리? 이런 것들은, 문제다. 근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안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마음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지? 남자의 주적은 그런 게 남자의 주적이다. 너무 징그러울 것 같은데 보고 싶다. 난 이게 무슨 종아리 부러진 걸 갖다 붙이는 줄 알았다. 그래서 뭔 저렇게 터미네이터 만드나 하고 잘못 봤네. 예. 뭐야? 마기꺼니라고요? 분이에요?
아, 눈은 이쁘네 그래도. 난 이런 걸 보고 눈이라도 이쁜 게 어디야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기꾼은 눈이 그나마 이쁘다는 증거야. 마기꾼이라는 걸 다르게 해석하자면 역설적으로 예, 눈은 괜찮다라는 거야. 눈도 못생긴 사람은 마기꾼도 못 돼. 어, 누가 그래서 나한테 마기꾼이다 마기꾼이다 막 그러면 그래도 난 눈은 이쁘잖아 라고 대받아 치라고. 근데 이제 눈, 코, 입 다 잘생기고 다 이쁜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팩트라서 부들부들 되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어. 기한84 연예인 싸움 순위 하면 난 몇 위 정도 할까? 연예인 싸움 순위만 하면 난 몇 위 정도 할까? 형이요? 열심히 하면 좀 잠깐만 싸움 순위. 기한이 형이야? 어. 정찬성님 몇 살이야? 형이어라고 그러네. 어, 36살이구나. 오, 39살이구나. 오, 3살 차이 나는구나. 줄리엔강 형을 연예인으로 치면은 그 형이 독보적 1등이고요. 또 동석이 형 있고 세급도 있으시고 펀치를 때릴 줄 아세요. 아 그래? 나랑 시현이 형이랑 어떡하니? 아이 비교할 사람 없어. 시현이 형이랑 비교하면 형 진짜 아이. 아 그리고 그분도 있잖아요. 그 저기 뭐냐 그 안보현 씨도. 그분은 잘하지. 선수부랑 스파링 뛰는 거 보니까. 근데 내가 그때 느꼈거든? 이게 격투기가 얼굴이 중요하더라. 펀치 이렇게 하는데 되게 우아하더라. 잘생겨가지고. 저도 좀 그렇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연예인 싸움 순위는 정찬성님 얘기가 맞다. 진짜 제일 맞는 것 같아. 잘 확실히 할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그 사람 말이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 전에 우리 그런 얘기 했었죠. 정찬성 vs 강호동. 강호동 그 리즈 시절. 그래서 뭐 서로 좀 그때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설전을 하다 전 무조건 정찬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청자분들 중에서 강호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어갖고 저희가 이제 뭐 그때 꽤나 좀 약간 갈등을 많이 빚었는데 어 지금도 생각이 변함이 없어. 어 강호동 리즈 뭐 잡히면 끝나 그러는데 사실 진짜 그 씨름이 그러니까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강호동이라는 사람도 진짜 그 대한민국의 브록 레스너라고 할 정도로 진짜 대단한 피지컬과 어마어마한 그게 있지만 어 사실 정말 씨름이 그렇게 위협적인 무술이고 뭔가 저 격투에 쓸 수 있는 거라면 아니 왜 UFC 선수들이 씨름을 안 하겠어? 씨름을 왜 안 해? 난 진짜 그렇게 생 그렇게 접근을 했어. 어. UFC 선수들 보면은 죄다 일단 가지고 있는 게 일단 그라운드 기술은 전부 다 그 주짓수를 하잖아. 어 주짓수를 기본으로 익히잖아. 아니면 레슬링이나 그라운드의 주짓수 레슬링 그리고 타격에는 이제 당연히 뭐 복싱이지. 그 세 가지를 주로 익히는데 씨름은 없잖아. 그게 이제 좀 나는 의문이라고 생각해. 어. 그지? 은간우는 씨름 없는 강호동이다. 아무튼 뭐 내 주장을 너무 세게 펼치면 또 거기에 또 저항이 있으니까 내가 그 거기까지는 내가 얘기를 못하겠으나 나는 딱 그 말만 할게. 그냥 진짜 강호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어 왜 UFC 선수들에게 씨름을 안 할까. 어 가장 싸우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싸움의 기술 집약체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학이잖아. 아이컵이 있어? 못 참겠다 이거. 이분이 아이컵이라는 거야? 아이컵? 존나 생소하다. A, B, C, D, E, F, G, H, I. 와,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니까 무슨 베개 패드 같다. 프랭크야? 아, 프랭크 같은데? 말이 안 돼. 운동하고 있는 남자를 못 보고 저기 앉는 거는 말이 안 돼. 천연 부스터라고? 그지, 당연히 설정 같은데? 당연히 설정인데, 난 이거 좀 더럽다고 봐. 아 진짜 거짓말 아니야. 이거 아무리 이쁜 여자가 있더라도 내 얼굴에 앉는 건 되게 더러운 것 같아. 아니 좀 더럽다고 난 느껴지는데? 아니 이쁘고 왔고 차이 뭐 몸매 다 떠나가 그냥 내 얼굴에 앉는 것 자체가 되게 난 더럽다고 느끼는데. 그렇지 않나? 난 좀 달라. 나도 성욕이 왕성하거든요. 나도 성욕이 왕성하고 그 막 뭐 약후 후방글 막 이런 짤 같은 거 올라오면은 와 X된다 막 이런 거 느끼고 막 그래. 근데 그 저런 건 좀 더러운 것 같아. 이쁜 여자 엉덩이는 냄새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는 증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은 괜히 반감이나 사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네. 건강하시네 다들. 오케이 오쇼 여기까지 합시다. 오랜만에 했는데 제가 좀 많이 자료 넘겨서 죄송해요. 근데 좀 뭐랄까 예 무기력한 건 아닌데 좀 지겹네요. 예. 마약 얘기고 지드래곤이고 뭐 뭔 논란에다가 뭔 챌린지에다가 뭐에다 이게 다 지겹다. 예. 그나마 이제 그냥 눈대중으로 고르고 골라서 그냥 한 거예요. 아이컵이 흥미롭다고.
근데 적절한 게 좋은 거 같아. 나는 딱 C컵, C컵이나 뭐 저도 H컵까지 만나봤어요. H컵. H컵을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실제로. 야동 말고 실제로. 예. 너무 큰 건 난 좀 별로 같아. 왜냐면은 이게 그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더만. 여름에는 땀이 나고 또 이제 또 워낙 무겁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관리가 쉽지 않은 거야. 땀이 무지하게 찬다는 거야. H컵이. 예. 그 남 보기 좋으라고 있는 가슴도 아닌데 이 무거운 거를 달고 다니면서 사실 뭔가 좀 싸게 보고 해프게 보고 이런 시선이 있어서 옷을 더 이렇게 입고 다니고 가리고 다녔었대요. 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횡재한 거지. 뭐냐면 나는 사실 뭐 가슴을 보고 이렇게 매력을 느끼고 그랬던 게 아니었는데 뭐 어찌됐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이 좋아하고 사귀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약간 럭키박스 같은 거지. 예. 랜덤 박스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완전 럭키 박스가 뜬 거지. 나 내 입장에서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가리고 다녔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 아 뭐 가슴 큰 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안 만나본 분야가 없으시네. 아니 근데 제 나이쯤 되면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 나이쯤 되면은 당연하죠. 제가 뭐 20대 초중반도 아니고 제 나이쯤 되면은 많은 경험을 해본 후가 아닐까요? 왜 내가 다 사귀었던 대상들이 다 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팬 아닌 경우도 있었지. 소개받아갖고 만난 경우도 있었고. 예. 네. 뭐, 다른 분야도 있었어요. 근데 뭐, 코트라는 걸 이제 모르고 만난 사람은 없었죠. 방송하고 나서부터는 다 코트라는 걸 알고 만나는 거지. 모르고 만난 경우는 없었어. 모르고 만나려면 내가 뭔가 방송 말고 다른 분야에 다른 뭔가 활동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 근데 그건 있었어. 관심이 없는 건 있었어. 관심 없는 건 있었어. 누군지는 알고 인지를 하는데 내가 하는 일에 딱히 관심 없는. 진짜 지친다 여러분들. 기가 싹 빨린 느낌이야. 오슈했을 땐 상관없었는데 4시간을 이상하게 보냈거든 오늘. 기가 존나 빨린다 진짜. 내일은 내가 진짜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다. 좀 도와줘야 돼. 내일 방송 볼 사람들이 여기서 몇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진짜 좀 서로서로 좀 도와주고 서로서로 좀 이렇게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뭐 대단한 응집력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오늘같이 방송이 흘러가서는 안 돼. 비단 내 노력뿐만 아니라 방송 보는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경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 진짜로.
아니 나 지금 가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나 내가 오늘 너무 지치고 진짜 오늘 솔직히 진짜 뭐 대단히 열심히 할 마음으로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새로운 마음으로 새 단장을 하기 위해 온 건 사실이거든. 그래서 방제도 그랬었던 거고 그랬는데 와 오늘 나를 긁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진짜 너무 힘들다 혼자 싸우는 게. 아까 그런 생각도 들었죠. 솔직히 방송만 하면 내가 즐겁겠어. 예. 그래서 아까 본심 튀어나왔지. 씨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었고 내가 내 잘못이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내 잘못이다 하면서 자책했지. 마치 부담거래 루승록을 본 듯했어. 내가 아예 방송하면서 들어온 거를 안 보고 싶은 건 아니에요. 아예. 근데 또 내가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게 웃기긴 한데 진짜 약간 X같더라고요. 근데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면은 한없이 더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완전 막 예 환멸이 나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상태까지 안 가야죠. 그래도 내가 과거에 비하면 진짜 소통 능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되도록이면 좀 방송을 좀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소통 능력이 좀 많이 예전에 비해서 좀 좋아졌죠. 원래는 그냥 딱 할 것만 하고 딱 가버리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요즘은 한 명 한 명 이야기도 좀 들어주려고 하고 그러고 있어요. 빨리 갈까봐 지금 자꾸 게임 키라 그러는데 그러면 전 더 하기 싫어져요. 그냥 좀 편안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안 갈 테니까, 예, 알겠죠? 오늘 현타가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을 내가 진짜 잘해보려고 한 건 아닌데 너무 긁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힘들었습니다. 제가요.
커피 아까 두 개 시킨 거야? 네, 또 있습니다. 어, 하나만 더 줘봐봐. 네. 연하게 타니까 커피 참 맛있네. 네. 안 터지는 게 이제 내가 방송을 너무 안 했던 것도 있고 이제 다시 터지게 만들어야죠.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응? 아 저는 근데 뭐 고소한 거랑 산미 있는 거랑 맛을 잘 모르겠어요. 응.